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본문이 많습니다. 역기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손에 붙이오니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걸고 딛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역기서 2장 원래는 1장도 보셔야 됩니다. 1장, 2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했느니라. 네. 나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와, 어렵죠? 그죠? 어려운 사람들은 힘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힘이 있는 사람, 젊음이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저 말씀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삶 가운데 실천을 못하더라도 행하지 못하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못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왜 저주합니까? 어머니는, 형님은, 누나는 왜 저주합니까? 그래, 나는 저주하지만 너는 저주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것을 믿기도 어렵고. 우와, 아버지, 우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모욕을 주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며, 저주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고 욕을 하고 악평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치? 나도 네 나이 때는 못했단다. 나도 40대, 50대, 60대는 못했어. 내가 이제 90 아이가 살아봤지 얼마 살겠니?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태권도로 치면 흰띠부터 검은띠까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띠를 알아서 매라는 겁니다. 긴장의 허리띠를 뭘로 메고 싶습니까? 흰 도복에 흰띠가 어울립니까? 파란띠가 어울립니까? 빨간띠가 어울립니까? 검은띠가 어울립니까? 예? 검은띠가 어울립니다. 검은띠가 뭔가 어울립니다. 다들 검은띠를 메고 싶어 하죠. 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나 그 사극에 보면, 영웅들을 보면, 주인공을 보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어쩔 때는 눈 지그시 감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살려줍니다.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유를 줍니다. 그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드라마의 영화의 주인공도 그랄진데 주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말씀을 들으면 어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가슴에는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기까지는, 믿고 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는 마음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저 말씀을 믿어줘야 합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저 말씀이 맞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육의 것을 쫓는 사람들은,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개코나, 야 그런 소리 하지마, 니 잘났다, 욕해버립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믿음 있는 자요. 저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왔지만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욥도 악에서 떠난 자인데 세례요한이가 악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발목 잡힌 겁니다. 실족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족했을까? 왜 실족했을까? 누굴 보고 실족했을까? 누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실족한 겁니다. 그러면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 풀어야지. 세례요한은 원래 그렇게 죽으면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자세히 보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잡아들이는데 헤롯 왕의 잘못된 행실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그 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죄를 덮으시웠습니다. 죽는 거예요. 왕의 죄를 손댔다는 것은 그 시대 왕이라고 하면 하늘이니까 하늘 앞에 죄를 하나 범한 것이고 그 다음 백성들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죄를 하나 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데 뒤집어 씌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거 지적하고 욕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덮어 씌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진짜 억울하다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버립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얼토당토안하게 세례요한을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만큼 왕을 욕했으니까, 지적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세례요한을 따르는 모든 자들 앞에서 세례요한은 왕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옥에 잡아들이는 것도 은혜를 베푼 겁니다. 자객을 보내서 쳐버리죠.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바로 청부 살해를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회심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제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오실 리가 거의 오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세례요한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앉아서 행정을 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다녀도 됩니다.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 옆자리를 비워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절대 그 자리를 비우면 아니 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인데요? 세례요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급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 제사상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아니냐, 제사장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 나 분명히 응답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맞다. 그리스도다. 그의 말을 청종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끝까지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실족했는지
시부지직하게 증가하고 맙니다. 한쪽에서는 증거라고. 근데 감옥에 갔다가 결정적인 오실리가 그 의원이니까 가서 물어봐라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맞았다면, 확신을 가졌다면, 100%의 확신을,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순교의 길이지만 세례요한은 순교의 길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한이가 옥에 잡히자 예수님은 바로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 왜 금식을 합니까? 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원래 사단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을 이기려고 금식기도 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위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밥이 넘어가시겠습니까? 4천년 만에 온 역사인데, 그래서 40일 금식기를 하는 거면 하루가 천년 같지. 그 마음을 가지고 4천년 만에 온 아담 이후 4천년 만에 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이니까 안 힘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오장육부가 무딘 사람은 안 힘들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시요. 건강한 사람들은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도 뛰어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소화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실 뿐입니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신랑이 없으면 이제 금식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 들어가면 여러분 못 먹고 살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못 먹는데, 다른 말로 물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넘어갑니다. 돈 준다 그러면 우르륵 다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 배가 고프면요, 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나중에 어때요? 사람까지 죽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처럼 영적인 가뭄이 들면 믿음을 다 팔아버립니다. 말씀 없이는 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3년 반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부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부족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제자들이 뭐 수석, 뭐 정치 경제 수석자들입니까? 엘리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하고 평범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역사를 낳을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란과 뭐랄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싸우면 분쟁하면 망한다 했는데 스스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편끼리 싸웠습니다. 어떡합니까? 사람이 부족한데 못났는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늘의 역사를 감행해 오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이 땅의 죄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땅의 악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미리 기도하시는 겁니다. 심각하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돌 씹는 기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오기 전에 야 열심히 하자, 일해야 된다. 신랑이 없으면 금식하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를 바짝 쫓으라. 불칠주야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예수님이 안 넘어가잖아요.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제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해필 가르뉴다가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걸릴 건데 누군가는 가르뉴다가 당첨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질에 넘어간 겁니다. 불과 그 몇 잔 안 되는데 넘어갔겠어요? 아주 큰 금액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물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금액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때요? 당했다. 내가 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기꾼한테 당했구나. 사기꾼은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어때요? 자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사단은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명예 권력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안 궁금합니까?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혹시 보셨습니까? 사단 보신 분 계세요? 귀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위 눌리면 어우 호흡을 못하죠. 귀신이 방위병이라면 방위 알죠? 방위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릅니다. 사단은요 그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병사입니다. 제일 뛰어난 특수훈련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방이 10만 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 한 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간첩 한 명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살고 폭풍 가운데 바다에 빠져도 살고 기차 타고 가다 뛰어내려도 삽니다. 일반 사람은 계단에서 뒹굴어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라 그러죠. 우와 신이다. 축구로 비유 한번 해볼까요? 탁구로 비유 한번 해볼까요? 저도 탁구를 조금 하는데 축구 조기에 축구 선수하고 세계 월드스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탁구 제일 낮은 6부 희망부하고 월드스타하고 같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중국 국가대표하고 붙을 때는 4점, 5점 바꿔야 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겼다? 중국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입니다. 담이 걸렸든가, 허리에 담이 걸렸든가, 속이 쓰리든가, 컨디션이 안 좋든가,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장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하고 사단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단을 못 보는 겁니다. 천사를 보지 못하듯이. 미가엘, 가브리엘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진짜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다는 봤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기절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 사람을 수송됩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처럼 불일 존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천사의 영혼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영화를 보면 막 바람의 신, 비의 신, 번개의 신 나오죠. 그 천사들이에요. 천사,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주관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보고 신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사명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마치 축구 월드스타가 조기에 와서 개발한테 와서 차면 동으로 차면 서로 날아가는 그런 사람 옆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다니니까 조기에서 축구 좀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월드스타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못나 망나니 개발을 월드스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적같은 일이 이를 하늘은 감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운 좋게 빚게 갔다 천만의 말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는 그만하기 다행인 겁니다. 그만하기 다행인 겁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와, 나는 죄인인데 우와 안 죽네. 하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건 의인인 척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천사라야 하늘에 사니까 오 천사 맞구나.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라 하지 않습니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임마누엘처럼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계명성들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이 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난 자, 먼저 된 자들,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를 어때요? 나중된 자가 능력이 있다, 나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워줍니까? 키워줍니까? 자기 말 잘 들으면 키워주지. 근데 뭔가 좀 대쪽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 안 듣는다, 쳐버립니다. 숙청입니다. 숙청. 끝내버립니다. 아예 짓밟아버립니다. 아예 꽃도 못 피우게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능력 많다 그러면 키워줄 것 같죠? 아니요.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축구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가 너무너무 잘한다. 저 한 명 때문에 질 것 같다. 그러면 감독이 명을 내립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담궈라. 반칙 들어가는 겁니다. 태클 들어가는 겁니다. 다리 쩔뚝쩔뚝거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허리를 삐어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쫄아서 기에 눌려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욕을 합니다. 쌍욕을 합니다. 신경을 건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요동함이 없습니다. 부모까지 욕합니다. 너 엄마 창렬하며.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선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선수 가슴에다 헤딩해버리죠. 그래서 퇴장당했잖아요. 월드컵 때. 그 한 명을 퇴장시키면 이길 수 있으니까. 심판은 모르는 거죠. 저 멀리 있는데. 이런 가정 모함들이 있습니다. 쳐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이 달리기가 빨랐어요. 간신히 피했습니다. 같이 살았으면 죽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형들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왕권을 보존시켜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사울왕. 나중에는 어때요? 다윗이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질과 명예,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판다 그러죠? 도박에 빠지면 다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뭐든지 다 판다고 합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다 판다고 합니다. 도박에 빠지면, 권력에 빠지면 더 한 겁니다. 도박보다 더 높은 게, 무서운 게 권력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뭐 가적 모략을 다 꾸며냅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나 죽여버리잖아요. 또 개신교에서 또 파가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를 파헤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한 짓들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을 혹시 누가 저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믿죠? 죽여버리고 싶죠? 매장시켜버리고 싶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죽는 겁니다. 본인이 펜대를 잘못 놀린다,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말을 잘못한다, 입에 무좀이 걸리는 겁니다. 입에 무좀 걸려보세요. 발에만 무좀 걸리잖아요.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악에서 머무른 자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사단이 시험한 고비를 이겨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왜? 대성나무는 떡잎부터 편한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그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냥 거부가 됐겠습니까? 그 시대 많은 거부들이 있었는데
많은 큰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자라는 겁니다. 모두 다 손에 피를 흘리며 부자가 되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손에 피를 묻혔으면 피를 씻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족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녀를, 그 가정을 돌보는 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재벌이 되려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는 재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려야지만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너 아버지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을 돌보고 싶다. CEO가 그렇게 경영을 한다 그러면 무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직원도 어때요? 산지 안 해주잖아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질에 눈이 멀은 거예요. 멀었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무언가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통해 피를 흘린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재벌이 되려면 처음부터 그냥 재벌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것이며 얼마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멀쩡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하죠. 그 시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패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을 쫓았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마음 가득한 목숨을 다해서 정의롭게 삶을 살아간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서 고개 숙여야지. 근데 사단이 대적하는 겁니다. 욥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고개 숙여야죠. 확인해보지 않고도 고개 숙여야죠. 그런데 왜 시험을 하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대빵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빵은 아닌 것 같아요. 대빵은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중에 대빵을 계명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날 죽겠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으라.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한테는 사단이 오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오지 사단이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아마 계명성일 겁니다. 계명성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단이 민망하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만 나는 절을 한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입니다. 자칭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단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안 믿어도 믿어줘야 합니다. 고종은 자기가 안 믿어도 예배를 안 들어도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목 자르면 아니 됩니다. 사람들 죽이면 아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못 믿으시니까 어때요?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목을 잘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왕권을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 있을 줄 알았죠? 뺏겨버리잖아요. 죽는 겁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 버립니다. 나라가 통째로. 또 간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하셨는데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했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감동받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하라시는구나 감동 안 되는데 은혜 안 되는데 몸에 전율이 오지 않는데 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악에서 한번 머무르 보셨죠? 그리고 악에서 어때요? 악을 지나쳐 보셨죠? 예, 악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첫 발걸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주하는 자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 축복이 메아리 쳐서 다시금 눈덩이가 커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메아리 쳐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위해서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긍휼함이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축복을 비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하는 자는 어때요? 저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는 모욕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데
죽었을 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죽을 때 귀신을 만나고 사단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부르시지도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신다는 재림을 믿는,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것을 믿는 섭리 여러분, 꼭 축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도 있고 실족되는 말씀도 있고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고 감동이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띄고 핑계 하지 말고 다 띄고 일단 믿고 일단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동이 안 되고 실족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악에서 떠나면 이 세상, 천국 같은 세상,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